낭만을 위해 속세를 떠난 현실판 황비용 재무림고수 정경교님이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나을까요? 정경교. 아, 그냥 뭐 정도사라고도. 아, 정도사님? 네. 아, 그러면 그렇게 불러. 자, 우리 정경교 도사님이십니다. 자, 우리 정도사님,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. 마이산 저 백운 산속에서 흰 구름 속에서 그냥 잘 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. 어, 근데 실제로 그 뭐 구름 속에서 무술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? 거기가 산수가 좋고 우리 사는 데가 섬진강 바른지라 구름이 항상 막 흘러가요. 그래서 약초 가꾸면서 무술 수련하면서 신선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, 무술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마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? 귀농을 해가지고 한 30여 년 좋아서 했습니다, 그렇게. 아, 이게 보니까 태권도가 1단이시고 태극권 5단, 무에타이, 우슈, 취권, 검술, 창권 뭐 동방무술 한 50여 가지를 하신다고 그래요?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태권도, 유도, 검도, 무에타이 이런 것들을 했다가 뭐 잘하는 데 있으면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어, 근데 50여 야. 가지, 어우. 기본적인 무기들도 이렇게 좀 다루실 수 있다고 그래요? 아, 내가 네. 무기를 도, 검, 곤, 창, 쌍절권, 뭐 구절편, 아. 청룡도 하여간 18가지 이상을 다룹니다. 진짜요? 네. 그럼 한번 부탁을 좀 드려도 됩니까? 네, 저희가 아,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야, 어우. 어이구, 이게 도구 가방이군요. 근데 아, 가방은 그렇죠. 참숯 온돌마루라고 돼 있는데요. 아, 여기. 예, 예. 아, 참숯 온돌마루 가방이군요. 요건 검. 야. 자세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수련을 하신 네네네. 느낌이. 예. 자, 요건 검. 쌍절곤. 근데 네. 어, 이거는 또. 야, 오우. 오우. 아, 이. 와. 어떻게 이런 각종 무술을 좀 연마하실 생각을 좀 하셨는지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홍길동, 임꺽정 그런 무협 소설을 좋아했어요. 청나라 황비용 무사, 또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네. 이런 분들 많이 존경을 합니다. 아. 그래서 네. 하, 나중에 커서 그런 걸 한번 해봐야 할 텐데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, 제가.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거 꿈꾸거든요. 맞아요. 실제로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일을 다른 일을 좀 하셨다 그래요? 아, 제가 외양상선을 이렇게 한 12년간 타셨어요. 항해사로서 이렇게 탔습니다. 그 수출 송출선이라고도 하는데 그 타고 5대양 6대주를 해상 200만 마일. 그러니까 지구 36바퀴를 돌고 87개국 항구를 다녔습니다. 이야.
80년부터 92년까지 12년 동안. 아, 예. 뭐 뉴올리언즈 또 마나티 담파 뭐 캘리포니아 여기 뭐 롱비치 밴쿠버 그쪽부터 해서 일본 인도네시아 와, 호주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세월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. 그냥 12년이. 예. 아 좀 어떠셨습니까? 그거 좀 궁금합니다. 아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. 예. 아 외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질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또. 한 두 번 이렇게 좀 쓰러질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산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.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꿈을 네. 한번 이뤄봐야겠다. 아... 가족도 처음에는 못 믿었으니까 반신반의했죠. 아니 그죠 오늘 아드님이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림 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. 좀 어떠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우슈를 했었는데 같이 심취했어서 뭐 좋았죠. 아버지가 배 타실 때도 항해 사시니까 1년에 한 달밖에 한국에 안 계세요. 그러면은 쉬시는 기간이시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뭐 저랑 놀아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항상 무협 영화를 보셨어요.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 꿈이 그런 거였다는 걸. 아니 근데 이게 저 무술만으로는 이게 좀 사실 생활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?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또 경제활동을 좀 해야 되니까. 그 농사도 또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. 처음에는 그냥 한 200평 내 건강 삼아서 약초 심어가지고 했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만 평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. 이 농장. 아, 2만 평이요? 예. 어우. 야 이게 사실은 뭐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이게 열심히 또 농사일을 하셨으니까 네. 이렇게 또 규모가 커진 거죠. 제가 거겠죠? 농사를 질 때 보통 농부들은 이걸 막 뭘 이렇게 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이제 무술 연마로 아까 보셨죠? 막 쓸어버리면서 나오니까 혼자 열 사람 먹을 내가 옵니다. 그래도 안 지쳐 이게. 그러면 저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뭐 싸움으로 짱이시겠네요. 이렇게. 아 그런 걸 모르다가 한번 산불이 났어요. 예, 예. 산불이 나가지고 이 소방 헬기가 뜨고 소방차가 두 대 왔는데 고함을 질렀더니 그 큰 산불이 팍 꺼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놀래가지고. 야 도사님이 와악 하니까 불이 꺼졌어요. 우르릉 엄선아 이게 꺼지니까 이제 우리 마을 분녀회 다섯 분이 그걸 봤어요 옆에서. 뭘요? 산불이 꺼지는 걸 지금도 살아 계죠 우리 마을에. 마침 그 저 소방 헬기가 물을 내릴 때 이렇게 뭐 소리를. 아니 차 쪽에서 오는데 그게 팍 꺼지니까 소방 헬기가 저쪽 두원리 산 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또 났어. 여기는 다 꺼져 버렸어. 아 근데 그 산불이 그 소리 한 번에 이렇게 꺼졌다라는 거 좀 사실 믿기가 좀 아니 그 좀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? 네 저도 들었는데요. 믿기진 않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. 아니 근데 분녀회에서 뭐 다섯 분이 보셨다고. 아 지금 살아 계시 우리. 네, 저도 한번 그래서 찾아뵈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.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. 아니 그러니까. 아 물어보세요 와서. 소방차를 부르고 있어. 그랬는데 불을 미리 꺼버렸어. 그냥 소방차 오기 전에. 어떻게 해서 막 껐어 그렇게. 불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막 아 위원장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막 빰 막 하고 어쩌고 오더니 그냥 어떻게 꺼져버렸어요. 그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그가 꺼졌는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는가 모르겠어 그거서. 그래서 막 웃었어요. 어떻게 불이 그렇게 흩어졌냐고. 어떻게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막 거시기를 하더니 어떻게 그 불이 잡히더라고. 그래갖고는 약간의 좋게 꺼지더니 막 거시기더니 정말 막 그 불이 꺼져버리더라고. 근데 이게 진짜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데. 믿을 수가 없지. 그래서 막 서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웃었었어 이제.
희한한 불이다고 이게. 어떻게 그렇게 꺼져야 하고. 그래서 나도 지금도 놀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소리를 어떻게 지르셨길래 그게 불이 꺼지니까? 그때는 막 불이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앞에 삼장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. 예. 인삼밭이 수억을 물어내야겠더라고요 이게. 예, 예. 그러니까 그 보통 수련은 기에다가 한 10배, 100배가 쌓이니까. 더 나오는가 1분이 우르릉 엄선아 이제 이게 산이 이렇게 끄덕끄덕하다가 팍 엄선아 꺼져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도사님 다른 게 아니고 소리를 어떻게 지르셨길래. 아 그건 좀 근데 땅 욕을 했어요. 아니 근데 그래도 한번 그걸 한번 조금만 좀 용서하시고. 아 그럼요 그럼요. 좀 우리 자기님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. 욕을 했는데 예, 예. 그 산에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. 마지막 욕이 예, 예. 야 이런 식으로 예, 예.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컸어요 그게. 알로마 아. 네가 대한민국을 다 태울래. 야 근데 이게 막 2분 이상이 나오면서 아니 나는 그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. 나는 하고 싶지가 않는데 예, 예, 예.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. 막 최고 악독한 욕을 한 거예요 불에다가.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에 소나무 숲에 붙은 불들은 다 꺼졌는데 잔디에 이렇게 불이 한 100m가 있더라고. 아 근데 나는 진짜 도사님 욕을 녹음해서 진짜 이런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. 네. 아니 진짜 제가 불에다가 원 없이 욕을 했습니다 내가. 야 나란드라 꺼져버리죠. 잔디에도 꺼져. 나 지금 미국 방송. 아니 그 저도 지금도 기적이지요. 아니 근데 나 전혀 우리 도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네. 아, 기분 나쁘지 않아. 네. 수없이 많은 욕을 들어봤지만 이런 생욕 정말 아. 라이브 욕 정말 생욕. 아. 근데 도사님 제가 아까부터 뵀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시네요. 뭐 그래요? 나 혼자 있으니까. 저기 내가. 도사님 댁에서도 화를 잘 안 네, 내십니까? 안 내실 것 같은데. 예. 전 아버지가 화낸 거를 본 적이 저한테 화내면서 혼낸 적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 있었어요. 한 번요? 예, 딱 한 번. 제가 동생이랑 싸웠을 때. 뭐라고 혼내셨습니까? 아, 욕. 아, 아까 그 욕이요. 아, 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거야. 내가 이거 참 그 욕을 안 해야 하는데. 이렇게 계속해서 좀 훈련을 계속 이어가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? 저희 부친께서 그 젊으셨을 때 별명이 쇠장닭이셨어요. 쇠장닭이 뭡니까? 쇠로 만든 닭같이 강했어요.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막 넘어지시고 치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약을 나중에 보니까 막 다섯 가지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그렇게 다 돌아가셨는데 그거 보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아니어도 다 건강해요. 맞아요. 근데 나이 들으면은 좀 이렇게 해야 합니다.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도 좀 하고. 공통 질문 한번 네. 드려볼게요. 내가 고수가 된 이유는 땡땡땡 덕분이다. 어릴 적 꿈 때문이다. 아, 네. 이 세상 뭐 부귀영화권세보다 제가 이거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그건 너무나 참 허망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자. 100세 때 날라다니고 그렇게 하면 좀 돈 없으면 어쩌. 그래도 부자지 그게. 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이렇게 영문 같은 것도 혼자 다 줬어요 그냥 다. 그 막 2, 3층 되는 것들도. 그래서 어떻게 오냐? 그래서 이것이 무궁이다. 천년 무림 영문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그 지금도 볼 때마다 재미있고 나 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무협지 주인공들도 생각나고
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생각나지만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또 황비용이라든가 엄선아 지금도 마음이 뛰어요. 나는 그런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엄선아 나는 어렸을 때 좀 마음이 비슷해요. 지금도 막 굉장히 꿈이 많아요. 내가 이제 그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이거 뭐 100년 인생 그거 100살도 못 살고 좀 하다가 아파가지고 늙어서 죽어버리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눈치 볼 시간이 없어요. 인생이 금방 지나가니까 난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놈이야 뭐라고 말든 내 인생은 내가 잘해야 하니까.